인재 여행 처음부터 셉니다. 언제나 첫 만남은 두근거리기 마련인데요. 인재 여행의 포문을 열어줄 첫 번째 여행지는 심장 박동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줄 여행 코스입니다. 레이스 서킷 체험에 편히 쉴 수 있는 호텔까지 두루 갖춰 여행자들을 사로잡은 이곳.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를 만큼 매력 덩어리 클래식카들이 한 곳에 모인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예. 이곳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이곳 박물관은 2018년 강원도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7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존은 영화 테마별로 제가 인테리어를 꾸며놨고요. 여러 가지 차량들을 저희가 구색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즐겁게 차량에 대해서도 알고 차량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요. 예.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요.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예. 아니, 클래식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옛날 자동차, 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정확히 어떤 차를 클래식카라고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곳 박물관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차량이 전시되어 있어요. 뭐 영국차, 미국차, 독일차, 1945년대부터 지금까지 차량이 있는데, 네. 여기 오시면은 내연기관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떤 식으로 꾸며갔는지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어떤 차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보시면은 이쪽에는 독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영국 차라든가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영국의 로퍼사라는 차가 있는데요. 네. 그 로퍼사에서 나온 차량인데 지금은 이제 비땡땡사에서 인수해서 예, 은희 흥이하는 M, 네. 예, 그 차량입니다. 그 차량 전신 모델이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하드한 면이 있어요. 좀 딱딱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즘 차들은 이렇게 쿠션도 좋고 편안함을 유지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좀 하드한 면이 있어서 이런 차량인데 굉장히 겉모습 보시면 이렇게 유니크하고 귀엽고 색깔도 이쁘고 이런 차량이 많으세요. 네, 예. 이 차의 또 묘미는 또 귀여움이죠. 네, 그렇죠. 네. 예. 다음 차도. 예, 다음 차량도 보실까요?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여러 가지 차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가장 그 손꼽히는 차량 중에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요. 지금은 보기 힘든 클래식카들 중에서도 유독 독특한 설계가 돋보이는 차가 있었는데요. 형태도 특별하지만 놓칠 수 없는 이야기를 품은 차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굉장히 특이하죠. 문이 앞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정말 이런 차 처음 보는데요, 저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특이한 차량이죠. 네. 그 예전에 그 이태리에서 이세타라는 냉장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장님 차량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차량을 만들고 싶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앞을 보지만은 이게 냉장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앞으로 열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차량이죠. 예. 그 회장님의 열정이, 예. 대단하시네요. 예, 자동차에 대단합니다. 대한 열정이. 예. 네, 근데 그거를 또 비 땡땡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예.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비땡땡사가 공장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인수하게 됐는데, 네. 이게 굉장히 대박이 나가지고 현재 비땡땡사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또 역사가 있었네요. 네, 그런 차량입니다. 네, 처음 아는 사실이었어요. 예. 냉장고 회사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다니 정말.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차량이고 국내에도 몇 대 없는 차량입니다. 예. 와, 너무 예쁩니다. 예쁜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차 아닐까요? 네. 예. 세모.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 차 맞죠? 예, 유명한 차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세계 2차 대세전 그때, 네. 영화를 보시면 자주 나왔던 차량인데요. 보통 그때 나온 차량들은 다 가만색인데 저희는 약간 이런 색깔을 녹색 색깔로 해서 꾸미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그 M 벤 MP4, 네. 예,
B사에서 만든 차량인데요. 그 당시 때 장교들이나 귀부인들이 탔던 차량입니다. 아, 예. 색깔이 그래서 장교와 되게 어울리고요. 예. 우선 저 뒤에 안개가 촉촉하게 뭔가 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급스럽네요. 예, 고급스러운 겁니다. 역시 세모입니다.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이 세모 생각하시는데 예. 이 그 문양을 보시면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는데 뭐 그게 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 회사의 합작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이 동그라미가 한 회사의 마크이고 예. 별 모양이 그 B사의 마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세모가 만들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예.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부터 독일차가 승승장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2017년 문을 연 박물관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명차만 30여대. 이 우아함과 멋스러움은 시대를 뛰어넘어선 명작의 위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선생님, 이 차를 딱 보니까 예. 제가 딱 생각나는 말이 있거든요. 예, 어떤 생각이실까요? Manners, Math, Man.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어쩐지 예. 기품이 있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인가요? 저희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이고요. 1917년에 그 미국 다치사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은 굉장히 클래식하고요. 네. 그리고 바퀴도 보시겠지만 지금 바퀴와 다르게 약간 옛날에 자전거 모양의 페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타이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에어컨도 없고 예. 그런 시절의 차량이었습니다. 예. 에어컨이 없다고요? 예. 그럼 더운 날에 창문을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다녔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킹스맨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차가 눈에 탁 튀었어요. 예. 저는 여기서 이 차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가장 좋은 차량입니다. 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이 차를 보면서 그 킹스맨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차가 몇 살? 103년 된 차라고 하니까요. 가장 오래된 차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 오시면 이 차 꼭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녀 혹은 어린이를 동반하셨다면 이곳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 명차들을 한눈에 감상하실 수 있는 특별한 코너거든요.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실물 못지않은 정교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미니카들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실제 차량을 이렇게 봤다면 네. 여긴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오물조물한 이런 자동차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니어처 같은데 네.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네요. 아, 저희가 자동차 다이캐스트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보통 자동차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다이캐스트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동차를 실제 1대1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만든 장인들이 한땀 한땀 이렇게 수작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가인 곳도 있고 저가인 곳도 있지만 저희가 한 천여 점의 다이캐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개해서 여러 가지 차량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렇구나. 저희 아들이 이런 작은 자동차를 좋아해서 아, 그러세요? 예. 살 수는 없겠네요. 예,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예, 그래도 여기 와서 직접 보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여기 천여 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마음껏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멋지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근사한 클래식카들. 킹스맨, 해리포터, 라라랜드 등 7편의 영화 테마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꿈같은 박물관. 조심하세요. 자동차에 시큰둥했던 사람도 사로잡는 클래식카의 매력. 아, 생각보다 강력하답니다. 선생님, 이 방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니, 사방이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는 일명 거울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제일 마지막 코스에서 많은 차량을 볼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낸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만의 특별한
D사예요. 영국 D사의 모델들을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예. 그렇네요. 정말 차들이 많아 보이는데 예.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포스가 딱 느껴지는 그런 차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한번 그거 궁금해서요. 선생님 예.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 차입니다. 예. 보는 순간 귀티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이 차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차는 영국 D사의 차량입니다. 예. 그 D사에서 세계 100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100대만 출시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100대만? 예. 전 세계에 100대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아마 없어지고 사라지고 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100대보다 더 적겠죠. 예. 엄청 귀한 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극도의 짜릿함을 느낄 준비 되셨습니까? 오롯이 나홀로 느끼는 스피드!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아마추어 레이서도 서킷 주행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안전한 체험을 원하신다면 ATV 카티를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저 어때요? 헬멧이 있으니까 너무 귀엽죠? 정말 이 차와 헬멧이 있으니까요. 질주의 본능이 막 일어나면서 한번 달려오고 싶은데요. 한번 달려볼까요? 저 장롱 면허거든요. 야, 장롱 면허인데도 이렇게 밟으면서 스피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감동이네요. 맨날 시내에서 운전할 때 욕먹고 남편한테 꾸중 듣고 하다가 여기 오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날씨 보세요. 날씨 너무 좋아서요. 이 하늘과 이 바람과 이 스피드. 와. 이 강원도의 이 상쾌한 바람,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무한질주를 부르는 여행지, 인제의 수려한 풍경과 근사한 클래식카 감상까지 풀코스로 한번 즐겨보세요. 간다 간다 슝 간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클래식카 보시고요. 나오셔서 이 강원도의 맑은 공기 마시시면서 스피드 즐길 수 있는 이 카트 타는 거 너무 좋네요. 강원도 오시면 이거 강추!